해봅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환경이라는 거예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환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내용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생태계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생태계 속에 있는 환경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태계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생태계라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뭘 우리는 생태계라고 할까요? 어느 한 테두리 안에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걸 우리는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생물 군집, 이 생물 군집이라고 하는 게 뭐와 자연 환경과 서로 뭘 하느냐,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에요. 상호적인 관계를 맺어가요. 이러한 체계,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생물군집이 자연환경과 함께 서로 여러가지 작용을 하면서 어울려 사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는 일단 하나의 개체, 개체라는 게 뭐야? 하나의 개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생명체지. 그쵸? 개체로부터 이 생, 왜, 왜? 안 보여서? 갑자기 눈치를 슬프길래 뭔가 했습니다. 개체라는 게 모여서 이제 뭘 형성을 하느냐? 개체군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개체가 함께 모여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체군은 단일종을 의미해요. 단일종, 한종.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무리, 멍멍이면 멍멍이의 무리, 곰팡이면 곰팡이의 무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러한 개체군이 모이게 되면 군집이라는 걸 만들어요. 군집. 군집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하는데, 군집은 여러 종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상태를 군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군집이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태계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가 있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생물적 요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생물적 요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비생물적 요소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그 생물적 요소 안에 들어가는 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생산자라고 하는 건 뭘까? 뭔가를 생산을 해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 소비, 분해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품이 뭐야?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로 이루어진 그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 중에 뭐가 있어? 유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유기물에 관련된 내용. 그럼 생산은 뭘 생산한다? 유기물을 생산을 하더라. 유기물을 합성하는 존재들. 우린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 생산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소비자는 뭘 하겠어? 유기물을 소비하겠지. 그쵸? 분해잖아. 유기물을 뭐 한다? 분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에 대한 내용으로 생물적 요소를 구별지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꺼져서 깜짝 놀랐네. 전등을 가시나봐요. 그래서 생산자에게 그럼 뭐가 속할까? 유기물 합성하는 친구들 누구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식물이죠, 식물. 식물이 있죠. 그 다음에 유기물 소비하는 것들은 누가 있어요? 동물이죠, 동물. 분해자는 어떤 게 있어요? 유기물을 분해해서 무기물로 돌려주는 역할. 세균이나 혹은 균류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물적 요소를 구별 지어 볼수 있더라. 구분해 볼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다음은 비생물적 요소입니다. 비생물적 요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야? 생물 군집과 자연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생태계를 그렸잖아. 그럼 비생물적 요소, 생명체 아닌가? 이게 자연 환경이 되는 거지. 자연 환경 조건에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 환경의 조건들. 우리 빛과 공기와 비는 이제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온도나 토양과 같은 조건들.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생물적 요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때요?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를 거대한 하나의 네모 박스로 본다면, 네모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다면, 네모 박스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본다면, 이 거대한 게 하나의 생태계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다. 하나의 이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었어요? 뭐와 뭐로 나눕니까? 이거를. 그치.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생물적 요소. 생물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비 생물적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물적 요소에는 뭐가 포함된다? 뭐가 포함돼요? 그렇지, 생산자. 방금 뭔가 번쩍했죠? 느꼈어? 방금 번쩍한 거? 그 다음 뭐 있어요?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 다음, 비생물적 요소에. 빛. 물. 공기. 온도. 토양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서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서로 상호작용하더라 상호작용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비생물조에서는 생물조에서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영향을 주겠지 생물조에서는 비생물조에서 영향을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죠? 얘네들끼리는 서로 영향 줄까 안 줄까?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 줄까 안 줄까? 영향 주겠지 그때 그럴 때 자 생물적 요소가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냥 여기다 하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에서 영향을 주는 걸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작용이라고 불러요 작용 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럼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 뭐라고 할까?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반하는 작용도 있겠지 반대된 작용이 뭡니까? 그렇지 반작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끼리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지칭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 썼냐면 너의 글씨를 보니까 참 아름다워서 봤습니다 현준이가 참 글씨를 참 잘 써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생태계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생태계의 구성 요소까지 우리가 살펴봤어 그러면 이러한 생물근집과 자연환경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생물과 환경 간에 생물과 환경 간에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까 비생물적 요소가 몇 가지 있었어? 다섯 가지 있었잖아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한번 보자 첫 번째는 뭐에 관련해서? 빛과 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생물의 관계예요 자,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요건들이 있냐면 뭐 빛의 뭐 색이라거나 혹은 빛의 파장이라거나 혹은 뭐 일조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빛을 색이는 이 식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거지 생명체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두 가지의 식물들을 살펴볼 건데 자, 두 종의 식물을 한번 볼 거예요 하나는 식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굉장히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해 있는 식물이에요 잎이 두껍고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답을 조직이 있고 여기는 해면 조직이 들어있는 이러한 잎을 가진 식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양지식물 양엽이라고 해요 양엽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이거를 양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 사냐면 양지에 살고 있는 햇볕 잘 드는 곳에 살고 있는 애들입니다 양지식물 자, 두 번째 식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양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잎이 얇아요 울타리 조직도 한 겹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다발 이렇게가 있고 해면 조직이 들어있죠 이러한 잎을 우리는 음엽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음지에 사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엽이랑 응엽 같은 경우는 자, 양엽은 어느 빛에서 잘 자랄까? 강한 빛에서 좀잘 자라게 되고요. 응엽은 약한 빛에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 이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 이제 주로 광합성을 하는 쪽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울타리 조직에서 주로 이제 광합성을 하잖아. 여기가 울타리 조직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울타리 조직을 나타낸 거고. 주로 이제 여기서 광합성을 하는데, 여기는 울타리 조직이 두껍고, 여기는 얇잖아. 여기는 광합성을 잘하겠지. 여기는 잘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잎들만의 특성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들이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는 뭘 나타내는 거냐? 빛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빛의 세기를 나타내고요. 가로축은 세로축은 뭘 나타내냐? 광합성 양입니다. 광합성 양을 나타내고 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 양엽과 음엽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먼저 음엽입니다. 음엽 같은 경우는 약한 빛에서 광합성을 해요. 이렇게 광합성을 합니다. 이거는 음엽. 음엽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만의 이제 양엽. 양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아래쪽부터 시작하지. 이게 뭐냐면 양엽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두 식물의 차이야.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 그래프에서 좀 특징적인 걸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특징이 좀 보이는 게 있나요? 그냥 딱 보기에. 전혀 안 보이나요? 0점은 여기지. 광합성을 아예 안 하면 0부터 시작을 할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는 음수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요? 왜 여기는 음수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 왜 여기는 마이너스일까? 광합성을 안 하면 0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음수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여기에 뭘 우리가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음수인 이유는 식물은 광합성을 안 하면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나? 사용하죠. 뭘로 에너지 씁니까? 그치,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음수인 이유는 뭐야? 이게 호흡량이라는 겁니다. 음지식물은 음엽은 어디서 여기까지가 호흡의 양인 거고 양엽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호흡의 양인 거지.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0이다라고 하는 이 지점은 뭘 지금 의미하는 거야? 여기 지점은 뭘 지금 의미하는 거야? 0이라는 얘기. 왜 그럼 광합성이 여기 0이야? 뭐랑 뭐 같기 때문에. 광합성 하는 양이랑 광합성 양이랑 뭐가 지금 같다는 얘기예요? 호흡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치. 이러한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상점이라고 불러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에너지 출입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보상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보상점에 빨리 도달했어? 음엽이 그나마 조금 더 보상점에 빨리 도달을 하죠. 양엽에 비해서. 왜냐면 호흡량이 좀더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우린 이러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특정 지점을 찍어가지고, 근데 봤더니, 빛의 세기는 계속 증가해요. 근데 광합성이 계속 증가하나요? 어느 특정 지점에 이르면, 일정해지는 지점이 나타나지. 그치? 왜 일정해질까?
여기는 뭐 하니까? 비참을 세지더라도 공장 돌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울산주식 레인의 연동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일정해진 이유는 더 이상 빛이 세더라도 뭐가? 광합성은 최대치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시점을 광 포화점이라고 불러요. 이 광포화점에서 뭐는? 광합성은 최대가 되는 거죠. 근데 광포화점은 누가 더 높아? 양엽이랑 응엽 중에. 양엽이 더 높죠. 왜? 울타리 조직이 더 많으니까. 광합성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양엽은 어떤 빛에서 잘 자라고? 강한 빛에서 잘 자라게 되고, 음역 같은 경우는 음지 쪽에서도 잘 자라더라. 약한 빛이 있더라도 잘 자라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빛의 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한번 봤으면 하는 게 이런 거야. 여기 보면은 여기 요지점 있지. 여기 요지점. 그 다음에 여기 요지점 있죠. 최대가 되는 지점. 여기 이거를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양력의 이 지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뭐예요? 양엽의 총 광합성량이에요. 양엽이 가지는 총 광합성량이잖아. 지금 여기가. 그치? 근데 실제적으로 양엽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구간은 이만큼이지. 이만큼만 지금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거. 여기는 뭘로 빠지니까? 호흡량으로 빠지니까. 이러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순 광합성량이라고. 그럼 이 순 광합성량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합니까? 순 광합성량. 어떻게 구해주면 돼? 여기 이만큼이라면 뭘 빼준 거야?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빼준 거지. 뭘 빼줬다? 총 광합성량에서 뭘 빼주는 거다. 뭘 빼주고 있어? 그치. 호흡량을 빼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체로 이제 이런 그래프는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빛의 세계에 대해 봤잖아. 그다음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자, 빛을 파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빛의 파장. 자, 빛의 파장인데 이건 어디로? 물속으로 갑니다. 물속으로 가. 물속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다가 매질이 바뀌면 굴절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굴절이라고 하는 게 뭐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죠. 그치? 어떻게 굴절하느냐? 요 위쪽으로는 붉은 빛, 적색광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좀 더 밑으로는 이제 뭐가 들어와? 황색광 들어오죠? 그 다음 더 깊은 쪽으로 이제 뭐 들어와요? 청자색광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치? 그러면 그 깊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깊이에 따라서 자라나는 뭐가 달라지더라? 서식하는 식물체의 종류가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식물체 종류가 달라지더라.
자, 가장 위쪽. 여기는 뭐가 서식하느냐? 여기 주로 녹조류가 서식을 하겠네요. 녹조류. 녹조류. 그 다음 좀 더 깊은 쪽으로는 뭐가 서식하냐면 황색광을 이용하는 황색광을 이용하는 여기는 갈조류. 갈조류가 서식을 하고요. 더 깊은 이쪽에는 뭘 이용하는 청자색광을 이용하는 홍조류가 서식을 하게 됩니다. 홍조류가 서식을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녹조류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핵함이나 뭐 돌말 이런 거 있죠. 들어본 적 있어요? 돌말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무성생식함. 분열. 좀. 핵함은 뭐냐면, 여러분, 계열가에 흘러가는 거. 그 초록색 실처럼 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어. 물 흐름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게 핵함. 초록색 실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 갈조류에는 우리가 이제 그 미역이나 아니면 다시마 같은 거. 홍조류에는 김이나 우뭇가사리. 이런 거 홍조류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나느냐. 왜 그러면은 파장이 달라져?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서식을 하느냐? 뭐에 이용하는? 광합성에 사용되는 광합성에 빛의 종류가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뭐냐? 녹조류가 수면 위쪽에 번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광합성에 어떤 빛을 활용한다? 적색광을 주로 활용하는 거예요. 갈조류는 황색광, 홍조류는 청자색광을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색광, 그 다음에 황색광. 그리고 청자색광. 이런 걸 써먹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색이 그리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죠. 솔직히 이게 어디서 번식하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 여름에 강이나 호수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죠. 강이나 호수는 얕은 물이잖아요. 얕은 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적조 생기지. 왜?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홍조류가 많이 번식을 해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녹조, 적조가 이렇게 어떤 조류들이 증식하는 데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조 시간인데 하루에 해가 얼마나 비치느냐. 일조량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비치는 해가 비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일조 시간이 뭘 결정하냐면 그 식물의 개화 시기를 결정해요. 식물의 개화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화라고 하는 건 뭐야?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건데 이 개화 시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두 종의 식물을 가지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각각 뭐와 뭐?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이 있는데 장애식물과 단일식물 나눠볼 수 있는데 장애식물은 낮이 길면 개화를 하게 되는 그런 식물을 장애식물이라 합니다. 보통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꽃이 피는 친구들이 장애식물
단위 식물은 낮이 짧아지는 시점에 개화가 일어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 꽃이 피는 코스모스나 이런 식물들이 단위 식물에 들어가죠.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이제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모 박스를 세 개씩 그려볼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중간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중간을 이렇게 체크를 해 보면, 자 지금 흰색으로 표시된 이쪽이 밤이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낮이에요. 각각을 여기를 암기,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데를 명기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울 때, 밝을 때. 자, 그래서 잔유식물과 단유식물 같은 경우는 둘 다 암기와 명기가 같은 시점에서는 개화하지 않아요. 둘 다. 둘 다 개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 개화가 일어났냐? 잔유식물은 뭐 할 때? 낮이 길어졌을 때.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게 되면 그때 뭐 하는 거야? 개화가 됩니다. 자, 이때 개화가 되는 거예요. 단위 식물은 언제 개화를 하느냐? 낮이 짧아졌을 때. 낮이 짧고 밤이 길 때. 그때 개화를 하게 돼요. 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호기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실험도 해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명기를 딱 주잖아. 그리고 중간에 한번 빛을 또 비춰줘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sorry. 자, 이렇게 이제 명기가 있잖아. 그 사이에 암기를 한번 넣어줘봐. 암기를 한번 넣어줘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때는 꽃이 피냐 안 피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명기를 좀 이제 줄이고 대신 중간에 섬광을 한번 집어넣습니다. 빛을 딱 한번 조여줘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꽃이 피냐 안 피냐라는 건데, 자 잔유식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어둠이 드리워도 꽃이 핍니다. 여기는 근데 꽃이 피지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 일조 시간, 식물의 개화 시기는 뭐냐면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가 있어. 뭐에 의해서 일조 시간이 결정이 되느냐? 일조 시간 결정 요인은 뭐냐면 암기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개화의 여부가 결정이 돼요. 암기 지속 시간이 개화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잔유식물 같은 경우는 암기가 짧아야 개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암기가 짧고 짧고 되니까 개화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잔유식물은 암기 지속 시간이 길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섬광이 한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잔유식물의 개화 조건은 뭐냐면 한계 암기의 지속. 이게 돼줘야 개화가 일어납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식물마다도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이제 빛에 대한 내용.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두 번째 가봅니다. 두 번째, 온도와
온도와 생물 이 둘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지. 온도와 생물 이제 얼마 따뜻하냐 춥냐라는 건데 이건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몇 가지 사례. 자, 기본적으로 정원동물 같은 경우, 정원동물 동물은 여기에 맞춰 적응을 합니다. 정원동물은 어떻게 하냐면 정원동물은 어떻게 하냐면 정원동물 어떤 거 있어요? 포유류나 조류 같은 것들이 있죠. 사람도 정원동물에 속하잖아. 그치? 자, 포유류나 조류의 경우 어떤 식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얘네들 예를 들어 이제 사막에 사는 여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우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사막에 사는 여우는 어떻게 생겼어? 자, 이게 뭐야? 사막여우죠, 사막여우. 사막에 사는 여우입니다. 사막여우. 이렇게 생겼고요. 다음, 북극여우. 북극여우 어떻게 생겼어? 자, 안 그래 보이겠지만, 여우입니다. 자, 이건 북극여우, 북극여우. 자, 이게 각각 사막여우와 북극여우의 특성입니다. 곰 아니야, 여우야. 어? 동글동글한 여우입니다. 자, 정말 뾰족하게 해주고. 자, 됐죠? 여기 뭐 같죠? 자, 무슨 특성이 있냐면, 사막여우는 뭐가? 어떤 특성이 나타날까요? 얘는. 특징적인 게 뭘까? 얘는 귀가 큽니다. 자, 귀가 커요. 귀가 크고요. 그 다음에, 말단이 길어. 말단부가 길다라는 귀가 크고 말단부가 길어요. 거기에 반해 북극여우는 귀가 커 작아. 귀가 작습니다. 귀가 작고요. 그 다음에 말단부가 짧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말단부가 길어요. 그럼 뭘 잘하겠어? 열 발산이 잘 되는 거야. 열 발산을 증가를 시키죠. 그래서 열이 잘 나갈 수 있죠. 왜? 사막은 더우니까. 온도 일정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작들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근데 북극여우는 귀가 짧고 말단부가 짧아요. 그 다음에 털도 많습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 고온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고온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더운데 사는 애들은 발산이 잘 되도록 몸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추운데 사는 애들은 고온이 잘 되도록 몸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하얘요. 그리고 몸집이 큽니다. 왜?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고온에 유리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 아프리카 쪽 사는 사람들은 몸이 가늘어요. 피부가 검은색이잖아.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강하게 분비가 되는 거고 팔다리가 얇고 길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열 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몸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보온 필요 없거든요. 따뜻하니까. 거기 눈도 안 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나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정원동물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변온동물은 변온동물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보통 이제 양서류나 파충류 이네들은 뭐예요? 뭘 합니까? 겨울 되면 어디로 들어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 뭐해?
겨울잠 자죠, 겨울잠. 쿨쿨 잠이 들죠. 왜? 뭘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밖에 춥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따뜻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뭘 위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또한 어떤 특정 애들 이제 계절형이랑 약간 계절형. 계절형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 곤충의 경우에는 계절형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곤충의 경우에는 자, 이 계절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 봄에는 별로 이제 안 따뜻하고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봄형의 나비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봄형이야, 봄형. 봄형. 몸집이 작고요, 되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름에 나타난 나비는 어떻게 생겼냐면 호랑나비. 일단 몸집이 어때? 훨씬 크죠? 무늬도 어때? 되게 화려합니다. 이게 뭐야? 여름형이에요, 여름형.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더라. 봄형과 여름형. 알겠습니까? 또 일부 애들은 뭐예요? 철새. 어떻게 합니까? 적정 온도를 따라 이동을 하죠. 그치?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식물. 식물은 어떻게 할까요? 식물의 경우는. 자, 낙엽. 낙엽을 만들어서 수분의 손실을 줄인다던가 혹은 뭐래? 체내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포도당 농도를 증가시켜요. 뭘 막는 거냐? 냉해를 방지하는 거. 냉해를 방지하거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도의 생명체들이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다음은 자, 세 번째 물과 생물인데 물과 생물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물과 생물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식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 서식지에 따라 서식 환경에 따라서 구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 자, 서식 환경에 따라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어떤 식물들이 있냐면 식물의 종류들 자, 건생식물 건생식물, 그 다음에 중생식물 일반적인 땅에 사는 그 다음에 습생식물 습지 그 다음에 수생식물 물속에 사는 친구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건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황무지나 사막 같은데 얘네들은 뭐가 잘 발달해 있느냐? 저수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어요. 저수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고 또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잎을 뭘로 바꿨어? 가시로 바꿔버렸습니다.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습생식물은 뿌리 구조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아요. 뿌리 구조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생, 늪지대 같은 경우는 뿌리를 빠르게 펼쳐가지고 잘 뽑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뿌리 구조가 되게 강하지 않아요. 수생식물은 뭐가 잘 발달해 있냐? 통기 조직이라고 하는. 통기 조직이 굉장히 또 잘 발달해 있죠. 중생식물은
일반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까? 이러한 서식 환경에 따라 구조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적응을 했느냐. 동물 같은 경우는 자, 뭐 외골격 키틴질이라고 하는 곤충 같은 경우에 이제 외골격을 이 키틴질이라고 하는 외골격을 가지는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 우리 곤충이 물 맞으면 물이 곤충 몸으로 스며들어요. 뭐 코팅돼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 막 딱정벌레 같은 거, 사슴벌레 같은 거 물 맞으면 어때? 빗물 맞으면 물방울 맺혀가지고 흘러내리죠. 왜 그래? 키틴질로 외골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해줍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외골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낙타 같은 경우는 낙타의 경우에는 진한 오줌을 배출을 하고요. 진한 오줌을 배출하거나 새들, 특히 이제 갈매기나 이런 애들은 바다에 사는 애들 수분 보호가 최우선이잖아. 얘들은 요산을 배설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수분을 보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지역은 여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기타. 아무튼 기타. 뭐 공기라던가 공기, 토양과 생물인데 흙 속에는 이 미생물들이 사는 게 차이가 있어. 흙 속에 미생물 차이가 있는데 흙 속에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되느냐. 흙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층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산소와 접합해 있는 이 층이 있고 접합해 있지 않은 이 층이 있는데 위쪽에는 주로 어떤 애들이 사느냐. 산소랑 친한 애들. 산소랑 친한 애들. 여기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게 주로 서식하거든요. 호기성 세균이 살고 여기는 혐기성 세균이 삽니다. 무슨 차이냐? 얘는 산소 호흡해요. 얘네들은 무산소 호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 여기가 뭐일 때? 이게 대기라면 얘가 이제 토양이잖아요. 토양 위쪽에는 호기성 세균, 토양 밑에는 혐기성 세균이 삽니다. 땅을 너무 깊이 갈아버리면 밑에 세균들 다 죽어버려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고산지대의 경우 고산지대의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뭐가 맞느냐. 그런 사람은 적혈구의 수가 적혈구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많을까? 적혈구의 수가 왜 많을까? 고산지대는 뭐가 부족해? 산소 분압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혈구가 많이 필요한 거죠. 산소를 몸에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몸속에 있더라라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으니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잘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다음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